40천 원이요. 이런 느낌.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상원 TV의 개그맨 이상원입니다. 오늘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바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지금 대구 경산까지 왔습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를 이렇게 왔는데 그 이후 조웅 대표님이 리모델링을 해서 너무나 멋지게 갤러리를 꾸며놨다고 해서 한번 구경하러 와봤습니다. 자,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함께 눈 크게 뜨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시죠. 으리으리하다, 진짜. 와. 자. 형님! 아, 아니, 형님 아니죠? 아, 대표님! 반갑습니다. 아, 우리 조웅 대표님입니다. 저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컬렉터 조웅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밖에 외관을 봤는데 실제로 청아보잖아요. 그쵸, 예. 네. 으리으리하네요. 소박합니다. 아니, 지금 엄청 넓어요. 지금 뭐 2층, 3층짜리인가요? 3층 건물인데 1층은 이제 주차장이고 2층은 전체 카페, 카페고. 3층은 갤러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추들은 지금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쵸, 그쵸. 피규어부터 한번 가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다 어디예요? 이쪽이에요? 네.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제품.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실제 배우 사인이거든요. 이거 친필 사인이네요, 여러분. 어떻게 이거 하나씩 다 모으셨대? 와, 드디어 말로. 여기서부터 보여주세요, 여기서부터. 네. 전체적으로 지금 버스트들만 있네요, 그죠? 퀸의 지금까지 나왔던 제품은 거의 전종이 다 여기 전시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끝판왕이네요. 얘는 진짜 저도 놀란 게 해외 가면은 그 밀라비리냥 박물관 있잖아요. 네네. 거기 있는 것도 더 잘 만. 아, 훨씬 좋아요. 수염도 다 이렇게 심어놔가지고 피부도 말랑말랑. 아, 근데 진짜 사람 같아요. 너무 소름끼치고. 터미네이터 요 암도 있네요. 이거는 이제 블리츄에이라는 회사 건데. 네. 또 엔더암이 그동안 여러 회사에서 나왔어요. 네. 사이드쇼에서 나왔었고 그동안 나온 것 중에서도 가장 잘 나온 제품이어서 제가 이렇게 같이 세트로 맞춰놨습니다. 이 칩까지. 얘들도 무스 제대로 발라놨네. 젤이, 그죠? 이 머리도 이 퀸 회사가 제가 알기로 머리를 감겨도 우와! 안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와, 만져줘요. 어머. 이제 대표님이니까 만지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시면 만지시면 안 됩니다. 와, 또 특유의 그 총 맞아서, 그죠? 이거 은박 테이프 붙이는 거, 이런 거. 위에 이제 스파이더맨들, 아이언 스파이더부터 코믹스 스파이더맨 쭉 있고, 이거 버스트는 진짜 두 개 약간, 알죠? 부부 같은 느낌. 뭐 나온 지 불과 몇 개월, 한 2, 3개월? 따끈따끈한 거예요? 네, 따끈따끈한 거. 이런 거 좀 빌려주죠. 나 리뷰 좀 하게. 정신이 없었네. 세팅하다가. 이 가격이 있는 거는 좀 판매가 지금 여기서도 돼요? 이 고가 스태츄들을 직접 보고 살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직접 보고 선물로 이걸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나 지갑을 좀 열어. 그만 사. 아, 요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지금 완전 핫한 2분의 1 스케일의 마크 7입니다, 아이언맨. 와. 이제 이게 사이드쇼 때문에 2분의 1을 레전더리 스케일로 아예 그냥 이름을 우리가 그냥 하는 거죠. 원래는 그냥 2분의 1 스케일이죠, 그죠? 이 아이언맨은 전 세계 66개 한정판, 국내에 한 8개 정도 들어왔고. 8개밖에 없어요? 네. 아니, 확실히, 그러니까 실제 아이언맨 사이즈가 이 정도는 될 거예요, 그죠? 2m 넘잖아요, 그죠? 이게 조금 밑에 이제 올라와 있긴 한데, 네. 이 정도 될 거라고 보시면. 마크 50 지금 뒤에 탁 지금 나노 입자로 날개 플랩 딱 열리는 모습까지 딱. 저것도 혹시 이렇게 뭐 교환 탈착이 되는 건가요? 탈착이 되는데, 마크 50은 무조건 날개가 있어야지. 느낌이 확 살더라고요. 이거는 사이드쇼의 전 역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이상으로 잘 만들 수 있는 게 잘 없기 때문에 또 이게 웨더링 버전이 있고 스탠다드 버전이 있는데 네. 스탠다드 버전이 더 귀하고 인기가 많아요. 어우, 좀 쏘지 마세요. 예전 갤러리에서는 제가 이건 4개로 디오라마를 해놨었는데 네. 조금 리뉴얼하면서 네. 양보단 질, 그리고 많이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걸 어떻게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좀 이렇게 심플하고 작품같이 좀 보이려고 되게 노력도 많이 하고 인테리어에도 고민을 많이 해서 디자인했습니다. 아니, 원래 우리 조웅 대표님의 컬렉션에 20%, 30%밖에 지금 열지 않았습니다. 그죠? 와, 이거 레전드 작품들 지금 여기 막.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또 스타워즈다 보니까. 그쵸. 스타워즈도 어떻게 보면 전편에 나왔던 네. 주인공과 같은 3PO와 R2여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또 이 R2여서. R2D2 너무 좋아하죠. 갤러리에서 또 가장 제가 아끼는 제품 중에. 여기 라인들. 요즘 뭐 지금 이 보바펫은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고객분들이 잘 모르셨는데 네. 이제는 딱 알아보시더라고요. 이제. 지금 뭐 만달로리안 인지도가 너무 높아졌어요. 만달로리안 이후로 지금 보고 보아패까지 나오면서 한솔로 카보나이트인가요, 그죠? 와,
이런 것까지 이거는 국내에 이제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네. 보시는 데가 이렇게 흔치 않은데 스타워즈 매니아분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크 50 퀸의 어떻게 보면 초기작인데 네. 이게 아마 굉장히 많이 팔려서 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자 같은 제품이 됐던 건데 너무 좋아요. 국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좋았어. 또 가격대가 100만 원대여서 안 모으시는 분들도 요거는 살만하다 이 정도 되면 충분히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여러분 이 뒤쪽에 또 버스트들이 더 있습니다. 와 로키, 헐크, 타노스, 베놈, 카니지까지 어떻게 보면 퀸의 초기작 중에 하나인데 이걸로 되게 유명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맞아요. 네. 너무나 실물과 지금 같은 느낌을 줘가지고 저희도 그 사진 보고 되게 와와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헐크는 아마 양산 보던 거랑 확실히 퀄리티가 다를 거예요. 그죠? 오, 그러게요. 이거는 퀸 대표가 네. 한국에 와서 저희 CW 전시회를 했었는데 네. 그때 원본을 가져왔어요. 네. 그거를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하나밖에 없는 프로토타입. 우와. 치아도 뭔가 조금 더 네, 다른 것 같아요. 다르고 이 몸 쪽에 있는 웨더링도 좀 다르고 이게 아마 머리카락도 훨씬 더. 확실히 지금 퀸 스튜디오 총판답게 퀸 제품들을 막 해놓으셨는데 여기 뭐 우리 물론 호아킨 피닉스 이거 버스트도 좋고 원더우먼도 그때 리뷰 해가지고 제가 봤지만 얘가 미쳤네요. 얘가 입구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커가 있어서 여성분들이나 약간 좀 이렇게 반감을 갖지 않을까 했는데 가장 좋아하는 제품. 여성분들도 다 여기서 사진 찍어가세요. 이건 꼭 집에 놔두고 싶다 해서 뭐 집에 이렇게 와인이나 술 먹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 술 옆에 놔두면 너무 멋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저도 약간 기대 이상의 고객분들이 좋아하시는 작품이에요. 저는 저기 안에 있다 막 꽁초들이랑 저런 소품들 디오라마가 너무 훌륭하고요. 약간 거만 떨면서 이렇게 좀 내려앉아서 다리를 꼬고 있잖아요. 이야 진짜 포스가 있네요. 저것도 뒤에 불 들어오나요? 불이 들어오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노란색 불이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흰색 불이 들어와서 이에는 뒤에도 있어요. 아 이게 360도 턴을 해요? 모든 회사의 제품들이 지금까지 앞에서만을 기준으로 해놨잖아요. 맞아요. 와 여기 뭐야? 근데 여기는 이제 미쳤네. 여기 안에 조커 그거 계단 그 거기 포스터. 불에 들어가요 일단. 와 아니 이게 단순히 버스트가 아니고 여러분들 밑에 앞뒤로 다 디오라마가 돼 있어요. 아니, 피규어가 하나 더 들었어요. 그렇죠. 아주 새로운 시도였는데. 우와 이거 진짜 노란 불 들어오네요. 노란 불 들어와야 되고. 어머 어머 어머. 대표님이 또 선물로. 이건 뭐야? 이 감독을 만나서 받은 이 사인 저한테 선물해 줬어요. 이 감독님 사인이요? 이 영화 감독 사인. 여기 와서 또 구경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제가 액자로 조만간 그래서 걸어놓을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뒤에 같이 메탈 버전. 어? 아 달라요? 네. 저 뒤에 우리 그거랑 네, 오. 그리고 또 제가 뭐 거의 유일무이하게 소장하고 있는 퀸 스튜디오 이 조커와 배트맨 진짜 실물 너무 좋거든요. 보면 이제 침 같은 게 다 이빨에 보면 침 미쳤네. 저거 뭐 저거 이게 뭐 와 저 침 나오는 거 봐. 역대급으로 지금까지 나온 또 버스 중에서 가장 퀄리티 있게 잘 나왔어요. 이쪽도 뭐 대단한 작품들이 많네요. 1대4 스케일인데 여기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데 네. 절대 작진 않아요. 집에 전시하기에는 또 이거는 퀸에서 좀 밀고 있는 뮤지엄 라인 약간 이런 대리석 느낌으로 만드는데 가격도 너무 좋은데요. 가격 대비 너무 훌륭하죠. 여러분들 골든 아머 버전의 원더우먼도 스태츄로 그죠? 4분의 1 스케일로 있습니다. 헤드도 이렇게 바꿔 낄 수 있고 디럭스 버전은 두 개로 나오는데 가격 대비 또 조형도 좋아서 금색 도장도 이렇게 촌스럽지 않게 네. 제가 약간 눈여겨봤던 애가 얘거든요. 11호 버전의 네, 요 동작 너무 잘 조형도 좋고 이 느낌 자체가 너무 잘 나와서 크기는 조금 작게 보일 수 있는데 네. 그 안에 또 소소한 분명히 디테일이 있어요. 타노스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디럭스 버전인데 약간 어떻게 얼핏 보면 티가 안 나는데 네. 이 쓴 웃음이 살짝 미소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에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 약간 석소 버전 좋아했던 네. 걸로 기억을 하고 와 얘는 인기가 너무 많아요. 이게 뒤늦게 사진만 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사진만 봤을 때는 과연 했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이거를 너무 많이 들어가셨는데 지금 품절이에요. 품절이라니까 더 사고 싶잖아요. 너무 예쁘다. 품절. 품절이에요? 아 그럼 이거 뒤집어 놔요 이런 거 이렇게. 아 왜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프라이먼. 어? 트랜스포머의 범블비 버스트. 어? 못 봤죠? 네 실물 처음 봐요. 이거 트랜스포머 매니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우와. 이거 하나는 있어야겠다 막 이런 약간. 그러니까 이거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하다가 얘네 라인 나오면 또 다 사야 되고 이거 큰일 납니다. 3분의 1 스케일이니까요. 네, 정확히 보셨네요. 1대3 스케일. 1대3 스케일의 할리퀸이랑
투페이스랑 그죠 로빈이랑 다 영화 버전, 코믹스 버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프라이머에 어쩌면 초기작 제일 처음에 나왔던 닌자 거북이 너무 잘 만들었어요. 닌자 거북이 피규어 몇 번 나왔었는데 사진 프로토만 땄을 때 오 저렇게 과연 나오려나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양산이 되면서 네. 이게 프라이머의 시작이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너무 갖고 싶었던 애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이 원더우먼 같은 경우가 국내에 며칠 안 들어왔는데 이게 일단 뭐 원더우먼의 퀄리티는 두 번째 치고 말이 미쳤죠. 말이 다한 존재감이 이제 압도적입니다. 이렇게 원형 단독 따위 잘 안 주거든요. 지금 단독 따위 준 게 요거 하나랑 또 제가 너무 사랑하는 또 프라이머 이 제트 파워 옵티머스 프라임 요렇게 두 개 주셨네요. 트랜스포머 보시면서 뭐가 제일 비쌀 것 같아요 하면 다들 이건 딱 찍어내시더라고요. 이게 무조건 제일 비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 또 프라임원사의 또 이 옵티머스 프라임이랑 이런 애들 쭉 해놨는데 오 제가 없는 프라이머 애들만 다 가지고 계시네요. 아 그래요? 사실 다른 애들은 제가 지금 라인을 모으고 있는 중에 유일하게 한 명 빠져있는 애가 얘인데 얘를 갖고 계시네요. 두 개 있으면 쓰고 싶은데 그러니까 위에는 이제 프라이머의 레전드리 스케일 시리즈고 이건 진짜 뮤지엄 가야만 볼 수 있는 애들인데 아래에서 위로 보니까 또 다르네요 느낌이. 갤러리의 자랑인데 네.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제품.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양덕들도 시도조차 못했던 이 데스스타를 국내 박용준 작가님 1년 반 동안. 1년 반 동안? 제작을 했던 제품. 미쳤네, 진짜. 와. 퀄리티가. 이, 저희 오시는 갤러리 손님들도 가장, 와, 이거는 진짜 작품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저거 뭐. 1년 반 만에 하신 거 너무 빨리 하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지금 디테일인데? 아 여기를 빼먹고 왔어요. 여기 또 우리 한국의 자랑. 한국의 자랑. J&D 스태츄들이 또 이렇게 쫙 있네요. 이제 앞으로 여기 계속 발표되는 거 뭐 여섯 채, 여덟 채 쫙 이제 풀 컬렉션 하시겠네요 또. 블리츠웨이 제품들은 또 이쪽으로 와 있어요. 네, 블리츠웨이 제품들은 옛날 영화들을 만드는 회사가 없었지만 안타까운데 그거를 블리츠웨이가 충족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고마운 회사. 맞아요. 로키도 진짜 명품이고. 와 골룸도 저쪽 뒤로 등독을 돌리고 있네. 나가면서 이제 나가면서 마지막에 영웅을 마지막으로 정리. 진짜 신경 많이 쓰셨네요. 이거 약간 이거 뭐 파는 겁니까? 필요하세요? 장바구니 좀 담대세요. 제가 지금 조단이 없습니다. 아, 저... 이런 거는 근데 죄송한데 왜 이렇게 비싸요? 49만 8천 원이요 이런 거는? 오 저거는 지금 이베이에서도 500불, 450불이에요. 아 이거 소프 스튜디오 거. 네. 아 이거 실물 되게 예쁘다. 오 이거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이렇게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이거를 몇 분이 사가셨는데 네. 햄버거 가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다. 카운터에 딱 올려놓으신다고 가져갔어. 뭐 신발도 있어요 이런 거? 스타워즈? 네, 추바카. 와 해외에 갔을 때 제가 이제 대박. 여기 뭔지 알죠 탄창? 오 추바카 시그니처. 야 비스트 킹덤 것도 이제 이렇게 판매도 네, 다 하시고. 와 이거 엄청 귀한 거. 귀한 건데 진짜. 네, 오리지널. 오 이제는 엄사벽이야. 네, 이제는 그 우리 피규어 쪽도 아니고 약간 예술 작품 쪽으로 갔더라고요. 저거 막 4-5천불 하나에 막 위에서도. 또 판매 제품들도 좀 갖다 놔서 와서 단순히 이제 구경만 하시는 게 아니고 또 막 스태츄 비싼 거 못 사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그래도 그죠? 가격대가 조금 그래도 괜찮은 걸로 좀 정리를 해놓으셨네요. 뭐 이 중에서 가장 뭔가 좀 아끼거나 좋아하시는 컬렉션이 있을까요? 제일 아끼는 게 하나 있죠. 절대 팔 수 없는. 어? 우리 상호님 예.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받았던 기억나세요? 알죠. 아... 자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웅하면 스타워즈, 스타워즈 하면 조웅이었는데 그 또 컬렉션들을 포토존으로 해놓을 정도로 굉장히 저희의 메인이죠. 그냥 사진으로만 이렇게 탁 봤을 때는 작은 줄 알았어요. 와 피규어들도 진짜 보기 힘든 애들이 진짜 많은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음악을 틀어주시는 거예요? 네네네. 와 이것도 뭐 여기도 이제 약간 그런 SF 느낌 내기 위해서 약간 네. 와 이런 약간 스틸 포스테마라고 해서 네. 그거를 이제 울컥하는 그런 음악이 있어요. 스타워즈 매니아분들이 오셔서 제가 딱 저기를 보고 계실 음악을 네. 틀어드렸는데 약간 뒤에서 어깨가 약간 그 뭉클하셨던 것 같더라고. 바바바바바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와 우리 루크 형님이 또 여기 계시네요. 이거는 개인 의뢰를 해서 해외 작가한테 만든 제품이에요. 양산화됐던 실제 제품은 아니고 네 실리콘으로 다 그러니까요. 오비안도 마찬가지고 요즘 또 지금 난리죠? 네.
뭐 이거는 사이드쇼 제품이에요. 이거 진짜 나 이거 몰래 살까 말까 엄청 고민했던 건데 이미 고민한 순간 끝났더라고요. 나갔어요. 너무 아쉽다 이거. 예. 아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다른 거 같아요. 요거는 비슷한 것은 다른데 이거는 오래전에 일본에서 나왔던 영사기예요. 프로젝트. 리모컨으로 움직이고 여기 밑에 디지털 DVD 비디오라고 써 있어요. 네, 여기 CD가 들어가면 쏙 들어가고. 어머. 여기는 우와. MP3를 꽂는 애플 아이패드. 네. 여기 보면은 옛날 단자네. 네, 그걸 꽂으면 여기서 이제 스피커가 안에 있어서 음악도 나오고. 아니 근데 DVD 놓고 하는 거는 실제로 영화 고증이네요. 그렇죠. 다스베이더, 네, 데스트루퍼, 트루퍼들 뭐 이런 장고패도 있고. 여기는 또 좀 다른 느낌입니다. 액션 네, 피규어 같은 거. 여기는 스케초인데 4:1이랑 보통 6:1인데 이거는 그 중간에 5:1 정도 사이즈고요. 어테커스라는 프랑스 회사예요. 굉장히 소량 뽑아내는 회사인데 네. 약간 단순 심플한 데서 느껴지는 멋이 있어서. 맞아요. 다스베이더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수없이 많은 수많은 스타워즈 피규어들을 모아봤지만 네. 정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네. 가장 또 카리스마 있고 제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위에 보시면 뭐 추억의 사랑라스컴이랑 뭐 가머리안 가드. 와, 쟤네들도 저렇게 뽑아줬네요. 가머리안 가드는 제가 이거 그 레스토랑 예전에 오픈할 때 네. 보통 돼지머리 갖고 하잖아요. 저거를 제가 놨다가 그때 스님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레플리카 시리즈인데 실제 사이즈 레플리카 고급스럽잖아요 일단. 예. 지금 보니까 뭐 나오는 라이트세이버는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거 구하는 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풀세트 모는 데만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딱 봐도 하는 두크백작 거부터 해서 다스몰 거 그죠? 지금 여기서 그러면 제일 비싼 라이트세이버 손잡이는 뭐예요? 물론 사인된 게 가장 다스베이더 실제 배우 사인이거든요. 이거 친필 사인이래요 여러분. 루크 사인도 있고요. 루크 사인도 있어요? 마크 해밍. 와. 사인을 제외하고는 듀크 백작이나 네. 이런 걸 가장 비쌀 거라 생각하는데 네. 의외로 이 다스몰의 이 반쪽 이게 가장 비쌌어요. 그래서 왜 저게 비싸냐 하는데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가장 조금 찍었기 때문에. 총들도 진짜 미쳤네요. 총들도 지금은 이제 생활에서 너무 이제 총기류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들어오기가 너무 힘든 걸로 알고 네. 있어서 그 당시에도 그냥 어렵게 보였지만. 와. 진짜 저거 한솔로 총이랑 저런 것들. 여러분들 스톰트루퍼 총도 있고. 여기 하룻밤 자고 싶다. 여기다가 라꾸라꾸 침대 하나 해가지고 여기서 하루 자고 싶다. 어떻게 이거 하나씩 다 모으셨대? 이것도 시간이 좀 걸렸고. 그렇죠. 확실히 이게 1대1 라이프 사이즈 스케일이 주는 그 존재감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또 실제 또 쓸 수 있는 거라서. 아 투구 쓸 수 있어요? 네, 쓸 수 있는 거. 헬멧이 가장 탐납니다. 투구가 가장 너무... 비싸요. 아, 쟤네들 4명인가 그런데 저기 다 못 모았네요? 4개 다 있습니다. 야, 이거 가기 전에 얘네들도 한번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체들 쭉 있거든요. 야, 엑스윙 파이터, 와이윙 파이터, 스노우 스피더, 뭐 밀레니엄 파일콘부터 해서 장고패 슬레이브까지 뭐 타이 파이터 다 진짜 하나하나 너무 예쁘고 얘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거 해외 이제 커스텀작인데 네. 1대6 스케일로 만든 밀레니엄 팰콘 코핏이에요. 그러니까요. 핫토이 제품들을 저기 안 쳐서 딱 영화 느낌 낼 수 있는. 이거 장바구니 하나 담을게요. 품절은. 스타워즈로만 전체를 다 하고 싶었는데 네. 이 두 개의 영화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이 맨 인 블랙이랑 백 투 더 퓨처. 아, 특히 제가 또 가장 또 좋아하는 영화가 이 백 투 더 퓨처여서. 와, 마티 1대1 사이즈인데 얘 왜 이렇게 징그러워요? 얘도 이제 의뢰해서 작가, 해외 작가가 만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리콘. 특히 이 캠코더는 그 당시에 썼던 똑같은 디자인을 JBC 그 당시 영화 촬영했을 때 그 모델을 제가 구했던 거예요. 와, 방금 닭살 돋았어. 유동 컨덴서가 있습니다. 미쳤습니다. 산 거예요? 아, 저거 나왔었어요. 나왔어요, 또 이게? 지금 너무 귀해. 그 불도 들어오고 안에. 진짜 갖고 싶다, 이거는. 1대1 스케일 유동 컨덴서가 있어. 차에 놔두고 싶었는데, 제정신을 안 볼까봐. 맨 인 블랙입니다. 아, 근데 여기에 저도 이거 너무 좋아하고, 이 엄청나게 화력 큰 이 총. 윌 스미스랑 그 형님들이 없네요. 스케일이 조금 안 맞아서. 윌 스미스랑 그 형님들이 없네요? 사실 못 구했어. 지금 방금 든 생각인데 지금 핫토이에서 C3PO 흉상에 헤드가 열리고 C3PO가 타고 있는 걸 프로토로 내셨는지 아니면 그냥 뭐 전시용으로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만들었어요. 사진 얼핏 봤어요. 그쵸? 어제 봤어요, 어제. 이거 오마주한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도 네. 좀 드네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는데. 여기는 약간 들어오면 기분이 이제 그동안 모았던 그 스토리들이랑 에피소드가 막 떠오르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는 특히나 저한테는 좀 들어오면 약간 진짜 특별한 네, 공간일 것 같아요. 감흥이 좀 새로운 공간이에요.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쪽에 또 있습니다. 여기도 프라이몬 제품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배트맨 게임 시리즈. 게임은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네. 네, 뭐 좀. 근데 이게 워낙 또 조형미랑 너무 잘 나왔어요. 프라이몬에 또 인기 있었던 저 시리즈였기 때문에. 맞아요. 1000%짜리 베어브릭들이. 여성분들이 조금 이제 아쉬워할 수가 있어요. 너무 SF다 보니까. 근데 옛날에 디즈니가 있었는데. 네. 디즈니 제품이 없다 보니까 아쉬웠는데 요거를 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베어브릭. 아트토이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또 많은 분들이 많이 접근은 하시더라고요. 접하시고 여기서도 이제 하토이를 구매할 수 있게 구비를 해놔서. 오, 근데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시세보다는 가격이 좋은 것 같은데요. 아, 더 크로우가 있어요. 이거는 거의 뭐라 해야 될까요? 지금 구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이거 저 유물이잖아요. 유물이 유물. 미개봉이에요? 미개봉입니다. 하토이 너무 좋아하는데 공간이 지금 많이 남지가 않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아, 하토이도 컬렉터로서 좀 섭섭하네요. 여기 공간이 좀 작네요. 이제 본인 총판 저기 퀸 스튜디오만 6분의 1 스케일 위주의. 아, 또 라떼를. 커피 맛있게 탔나? 어, 뭐야? 어, 약간 꼰대 같아서 방금 딱 띄는 게 또 저는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이거 뭐예요? 이거 페라리 매장을 또 이렇게 작게 해놓으셨네. 네, 이건 또 옛날에 피겨 누가 또 디오라마로 만드신 분이 계셨는데. 네. 이거 느낌이 여기 카페랑 잘 맞을 것 같아서. 아. 또 피겨 안 모으신 분들도 이건 보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이제 커피 한잔 마셔야 되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공간이 또 좀 특이하네요. 여기는 이제 약간 빈티지, 과거와 미래를 제가 좀 테마를 넣고 싶었는데. 네. 여기는 이제 과거적인 느낌, 레트로 느낌을 넣게 해서 LP도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음악도 청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청음할 수 있게.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끔씩은 제가 이제 음악도 틀어드리는 DJ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전국을 많이 누볐어요. 여기서 인천까지도 운전해서 가고. 네. 이거 뭐예요, 이거? 아, 이거는 가수 나얼 친구시잖아요. 어, 친구입니다. 예. 아, 나얼 형님의 작품이에요. 예, 여기 오픈한다고 해서 좀 이거를 또 선물 주셔가지고. 야, 이렇게 또 여기 지금 봤으니까 저쪽 가서 먹죠. 저기 또 공간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봤는데 거기는 약간 여기랑 또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와, 여기 공간도 대단합니다. 전자기기들이 많아요. 뱅앤올슨이라는 좀 유명한 스피커 회사인데. 네. 지금도 뭐 구하기 힘든 것들인데 지금 소품으로 또 시간이 오래되고 이제 작동 안 한 것들도 있어서 조금 저렴하게 구매해서 여기 매치를 인테리어 소품으로 매치를 시켰습니다. 와, 옛날 고물 아니 옛날 저 폰인데도. 네, 전혀 촌스럽지 않죠. 너무 촌스럽지 않고. 네. 예쁘네요. 전 전축인가요 가운데는? 네, 근데 디자인이 촌스럽지가 않죠. 아, 또 다른 뭐 전자제품들이 또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와, 여기 뭐 제가 실제 디자이너 할 때 썼던 애플들을 놔뒀습니다. 여기 뭐 어디 무대인가요? 여기 밤에 뭐 되게 여기서 공연 같은 거 하나요? 무대는 아니고요. 여기도 포토존에 하나인데. 저기 발자국밖에 올라가서 이제 사진을 찍거든요. 와, 이런데 그냥 앉아서. 그렇죠. 약간 진짜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여기다 커피 딱 놓고. 그래가지고 오늘 사업 어떻게 됐어? 기획안 뭐 좀 제출하고. 저거도 스태츄 같은데? 루덴즈라는 캐릭터고 코지로가 맞는데 루덴즈라는 캐릭터인데. 네. 이게 또 원래 카페에는 전때 피규어를 놓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 이거는 우리 테마에 딱 맞아서 뭔가 이 공간에 뭔가 정복한 느낌을 딱 느낌을 내고 싶어서 딱 매치를 시켰습니다. 위에 저 한 번 더 보고 싶거든요. 네. 가서 마무리하시죠. 알겠습니다. 깜짝 그 이벤트 소식을 조금 전해드릴게요. 우리 조홍 대표님께서 지금 오픈 기념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CW 네, 갤러리 커피숍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 나중에 추첨을 통해서. 네. 엄청난 선물을 드린다고. 어떤 겁니까? 하나 얘기해 주세요. 뭐 엄청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네. 퀸 스튜디오의 11호 버전 스파이더맨을 제가 상품으로 기증을 하겠습니다. 아니 SNS로 또 이렇게 소통하신다고요? 네, 피규어 컬렉터들이랑 또 모으는 여러 가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SNS로 제가 소통하고 있으니까. 네. 뭐 각종 뭐 사진도 구경하시고 서로 소통하고 또 구매 문의 어떤 것도 퀸 스튜디오 좋고 여러 가지 좋으니까 얼마든지 또 개인 메시지로 구매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메시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 공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이제 뭐 매니아들도 좋아하겠지만 일반 이제 잘 피규어나 이런 것들 모르시는 분들이 와도 너무 좋아할 공간이에요. 이거 어디서 보겠습니까? 제가 그거를 하고 싶었어요. 이거를 얼마나 일반인들한테 작품처럼 보이고 이거 피규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컬렉터뿐만이 아니라 일반 고객도 와셔서 아, 이런 것들은 다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런 걸 누가 사나 했는데 와서 보니까 아, 살만해서 이렇게 사시는구나. 그런 얘기를 많이 공감도 하시고. 네.
실물로 보기를 진짜 너무 강추드리고요. 진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 제가 감사드립니다. 47일 동안 하루도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진짜.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 CW 또 많이 와서 구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